영화를 이렇게 보시면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, 저도 이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같이 야근을 하던, 저도 이제 같은 야근 동료였고요. 저는 이제 제가 2010년도부터 2012년 초까지, 저는 저 여행사에서 운영을 하는 이제 대안 학교가 있었어요. 지금은 좀 분리가 됐는데, 그 학교에서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영상 수업을 가르치는 이제 영상 프로젝트 담당 교사였고, 각자 하는 일은 되게 다 달랐지만, 이제 한 사무실에서 거의 매일 같이 함께 야근을 하는 야근업무였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이제 퇴사를 한 거고요. 그런데 이제 퇴사 후에도 제가 이제 학교에 그 외부 강사로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, 어느 날 이제 나나가 저를 이제 불러서, 처음에 이제 나레이션에도 나왔던 것처럼, 그러니까 우연히 셋이서 주말 토요일에 출근을 했다가, 각자 출퇴근길에 있었던 단상을 서로 나누다가, 서로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마치 나나 다 상대방이나 어떤 짐짝처럼 이렇게 좀 여겨진다, 이렇게 다뤄진다거나, 그냥 연적턴가 내 옆에 사람 혹은 앞에 사람은 내 진로를 방해하는 어떤 그런 무언가로 이렇게 느낌이 전달된다거나, 이렇게 점점 상박해져 가는 이 도시의 풍경을 이 모두가 다 너무 사람들이 야근을 많이 해서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, 이제 야근 대신 좀 재밌는 걸 해보자, 하고 싶다.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주인은 좀 손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 손노동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고, 그리고 이제 서로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을 좀 살려주면 좋겠다.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나가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뜨개질을 같이 할 건데 너도 같이 할래?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, 근데 저는 사실 뜨개질을 할줄 모르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나는 너희들을 그냥 찍을까? 라는 얘기를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